머리통이 터질라 그러는 사람이 오면 머리가 아프고 주태백이가 오면 내가 또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잔 먹어야 되고. 안녕하세요. 산신할매당입니다. 이번에는 선생님 이게 신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. 신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네. 일반인들이 생년월일이나 생년월일 이런 걸 적지 않아도 점수가 네. 나온다. 이게 네. 신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? 네. 그러면 꼭 뭐 생년월일을 안 적어도 되지. 그리고 이런 방울 부채만 들고도 보는 거예요 원래.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넣지 않아도? 네, 얼굴 보고. 얼굴 보고? 네. 그러면은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점 보러 갈 때 네. 생년월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까지도 준비해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렇게 다 준비해 가져가면 오히려 더 정확히 잘 보지. 아 그게 그러면은 네. 생년월일이나 시를 들고 더 정확히 나오긴 하지만 이게 네. 없어도 점을 보는 건 가능하다? 네. 그러면은 이게 스님 같은 경우는 손을 딱 봤을 때 가장 네. 먼저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 보이세요? 아, 조상. 그리고 그 어디가 또 아픈 사람이 오잖아. 그러면 거기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프더라고. 그럼 이게 선생님 신점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신점이라는 건 정확히 이게 신의 말을 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? 아니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오잖아. 주태백이가 오면 내가 또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잔 먹어야 되더라고.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점을 보기 전에 손님이 오기 전에 어떤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의 좀 아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네. 특성이 있다면은 그게 똑같이 선생님이 몸에 네.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? 네. 그렇게 나도 그런 건 하면 안 되는데. 왜요? 네? 내가 아프니까. 그런 게 오더라고. 아파서 머리통이 터질라 그러는 사람이 오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. 아, 전화점사도 혹시 보시나요? 네. 그럼 전화점사로는 이게 대면이 안 되는데도 네. 정확한 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대략 무슨 생을 얘기해 주잖아. 미돌 미칠 생이라고. 그러니까 보는 거지. 무슨 띠라고 얘기하면 보는 거지. 아, 그런 거지. 그런 정보들로. 네.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 점사의 정확도가 몇 프로 정도라 생각하십니까? 글쎄 그냥 얘기해주고 그냥 맞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오고 그냥 그러더라고. 우솔직하시네요. 네.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의 신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네. 찾아오면 되겠죠? 네. 찾아오세요 한번 해주세요. 기도를 하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는 안 돼. 산에를 그 맨날 가니까. 아, 선생님은? 네.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좋은 게 있나요? 더 많이 받지, 영이. 맑아지지, 영이. 아,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? 네. 안 하면 못 봐. 해야 돼. 선생님 네. 하루에 한 번? 네. 대단하시네요. 정 못 갈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집이서라도 하는 거지. 그래야지 이런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.